책 읽어봤자 안 바뀌어요. 사실 좀 웃기잖아요. 만 원, 이만 원짜리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뭐 인생이 바뀐다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퇴근하면 지쳐서 뻗거나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책을 낸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장인이 된 처음으로 내 돈을 내고 책을 사봤어요. 그 기점을 순간으로 제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쳇바퀴 돌던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작업을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준 책 다섯 가지를 최초로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시죠. 분명히 20대 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30대가 된 지금의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매일마다 버티면 결국에 행복해질까? 그런데도 뭔가 도전을 할 순 없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몰랐고 제 주변에는 그저 버티고 계신 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이요. 럭키 드로우. 책은 평범했던 대학생이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과정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일에는 주말만을 기다리고 일요일 오후부터 출근 걱정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그랬지만 정작 이걸 바꾸기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그냥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였구나 라는 그런 메타인지를 갖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는 질투나는 대상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거지? 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에 나와있던 대로 질투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팀쿡이나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라는 말은 내가 그 분야에서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뭔가 0.1%라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모를 때는 이 질투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비게이션처럼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질투하고 있는 대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바로 회사 밖에서 본인이 브랜드가 되는 본인만의 메시지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때부터 매일마다 퇴근 후 2시간씩 나한테는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커밍손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커밍손을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리즈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조금씩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 지인, 친척, 뭐 친구들 모두가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말렸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지르지 못 하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도전을 안 하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제가 100% 후회할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때 한번 도전 안 해봤지?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1년 동안만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올인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30살이 되던 해에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콘텐츠 책 광고 아니고요. 정말 도전을 망설이시거나 뭔가 심장이 뛰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자극제가 됐던 책이요. 이 책은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킵고잉할 수 있도록 마인드셋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렇게 저지른 퇴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익도 없고 소속도 없다 보니까 30년 인생 자존감의 바닥을 찍게 됩니다. 1년 동안 회사 밖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가치를 제공하면서 월에 100만 원을 벌어보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월 100만 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도저히 각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나 퇴사 말리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알게 된
다른 사업가분이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비상식적 성공법칙. 이름부터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읽어보다 보니까 그냥 막 동기부여 해주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정말 상위 0.01%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인드셋을 뇌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책이더라고요. 여기서 충격받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바라는 셀프 직함 명암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자의식을 부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인이고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부업을 시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 간에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런 마인드가 계속해서 개인 세일을 넣고 태클을 걸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에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를 오히려 한계를 규정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입력하면, 인풋을 넣으면 그 목표가 이뤄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에 뭔가 딱 듣는 순간 뭐 사이비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연구에 따라서 세부적인 횟수 차이는 나지만 우리는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횟수는 1000건 내외라고 해요. 그 말은 정말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뇌로 쏟아진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필터링을 해서 의식적으로 넘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방을 사려고 해요. 가방이 막 해지거나 그래서 나는 새로운 가방이 필요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하철을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다른 사람들의 등에 달린 가방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서 가방이 아니라 내 목표를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던 그런 정보들이 그 목표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식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매일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고 자존감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매일마다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의했던 명함을 받고요. 매일마다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자기 전에 쓰고 일어나자마자 읽는 거를 매일마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뇌 프로그래밍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그런 정보들이 목표와 관련이 됐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수집하게 되더라고요. 커밍썬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설정했던 많은 목표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구독자 만 명이었어요. 그 목표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와 브랜딩과 관련된 내용들에 더 관심이 가게 됐고 이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폰이나 이런 맥북을 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완성된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을 짜나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스몰 비즈니스의 필독서라고 불리는 프로세스 이코노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상품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팔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 상품의 퀄리티나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품이랑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품,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대부분은 후자이실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그걸 왜 하는지, 그걸 왜 만드는지에 대한 why가 분명하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할 때 그 why에 공감한 사람들이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응원하고 퍼뜨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나도 커밍손에서 나만의 why를 추구하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을 공유해야겠구나라고요. 철저하게 과정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퇴사하는 순간부터 회사 밖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킵고잉을 하고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말이죠.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유튜브랜딩이라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백만 구독자도 아니고요. 몇십만 구독자도 아닌 다른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긴 하잖아요. 근데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나오는 내용처럼 과정을 공유했더니 이에 공감하고
몰입하셨던 분들은 저를 믿고 와주시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나만의 스몰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거나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퇴사를 하고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는 혹시 운영 안 하세요? 컨설팅은 따로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하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1인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계신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메신저? 카카오톡? 뭐 채팅 어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신저를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경험이랑 인사이트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 사업가를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고, 당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와 경험이 있다고? 웃기지도 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아무리 평범한 어떠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경험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생각해보면 커밍썬 채널에서도 퇴사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경험은 아닐지라도 퇴사를 준비하시거나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신저와 같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그 어떤 경험일지라도 컨텐츠를 시작으로 얼마나 다양한 1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 책은 예전에 절판돼서 20만원 이상의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반증이겠죠. 혹시라도 1인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거나 내가 내 경험이랑 인사이트를 컨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나 거대하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책에서 배운 내용들로 컨텐츠와 비즈니스 디벨롭을 위해서 갈아 넣다 보니까 22년 11월에 번아웃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산다라는 증거가 바쁘고 여유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마다 13시간씩 갈아 넣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번아웃이 오게 됐어요. 그때서야 뭔가 지속 가능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시간이 돈이 되는 시대를 넘어서 생산성이 돈이 되는 시대라고요. 그 말처럼 이 책에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냐가 중요하다 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오늘 하루를 바쁘게 살았고 정신없이 살았을 때 아, 오늘 갓생 살았다,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얼마나 내게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일들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간중간에 카톡이나 SNS 쇼츠, 릴스 보기, 그리고 이메일 계속해서 확인하기. 이 일들은 내 하루를 정신없게 바쁘게 만들었지만 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그쵸? 반면에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월급 외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좀 뼈맞았어요. 맨날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이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고 나한테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로 내 하루를 가득 채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딱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선정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딱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잠들기 전을 상상했을 때 가장 뿌듯한 생각이 들 세 가지 일을 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냄샘치고 한번 해봅니다. 또
말은 잘 들어요.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으니까 챕터 하나를 다 쓰는 거,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만들기, 인스타 릴스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하는 시간이 줄었음에도 다른 업무상의 펑크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정된 시간 동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뭐 부가적인 거, 쓸데없는 거 다 안 하고요, 여기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선순환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그 여유 시간에 나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거나, 지금까지 뭔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새로운 걸 배우는 것과 같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복리로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시간을 바쁘게 쓰고 있는데 정작 일은 쌓이고 있거나, 지금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두껍지만 쉽고요, 쉽지만 강력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럭키드로우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고요, 비상식적 성공법칙 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스스로를 제한하던 자의식을 깰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통해서 브랜딩에서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백만장자 메신저 책을 통해서 메신저 비즈니스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줬던 책 다섯 권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책을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읽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할 때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사이트고 정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의미도 없더라고요. 불교에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수파리. 첫 번째 수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 파는 그 배움을 응용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 리는 나만의 이론을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의 독서로 따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수는 그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파는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다 보면 아무리 성과를 낸 성공한 사람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성과가 있었던 것들은 계속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들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서 응용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에 리는 나한테 성과가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나만의 이론으로 성공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방정식인 거죠. 물론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적성 있게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의 내용을 나한테 하나하나 적용을 해나가는 거, 그 과정에서 내 실력이 쌓이고 나만의 정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기도 말이죠. 오늘 제가 아껴뒀던 다섯 권을 풀었는데 이 다섯 권 모두 다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책부터 읽으시고 적용해 나가보세요. 바로 뭔가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바라던 내 모습으로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책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 손!